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보툴리늄 톡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보툴리늄 톡신 업체들이 계절적인 성수기인 하반기를 거쳐서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 진출하는 내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성장률이 평균 42%에 달했는데요. 주가도 이에 발맞춰 8월 폭락장 이후 40%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과연 보툴리늄 관련 기업들 앞으로 더 날아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뭐 미용 특집이네요. 자, 이번에는 보톡스 관련해서 함께 또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강유정 파트너께서 이 이슈를 주셨는데, 자, 앞서서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보다 오히려 사실 뭐 주가 측면으로 보면 이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이 네. 훨씬 더 흐름이 좋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CNN 쪽에서 최근에 방영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글로벌 미용 수도로 지금 서울이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네.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전부터 유명했죠. 네. 네,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마랑 턱 보톡스 시술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아나요? 아,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 아실 것 같은데 10만 원 내외 정도. 뭐 믿기 않으시겠지만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어요. 네, 10만 원 내외 정도 든다고 하고요. 10만 원 내외요? 뉴욕에서 이렇게 이마랑 턱 보톡스를 맞으려면은 드는 비용이 최소 한 7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항공 왕복 그 항공권 값을 고려했을 때 와서 미용 그런 의료 관광을 하고 뭐 가는 게 네, 훨씬 더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SNS와 뭐 미디어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의료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총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게 네.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참고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내방했었던 의료 관광 환자 수가 50만 명 정도 됐으니까 한 10만 명 정도 더 늘어난 그러네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지난 2009년 2000년도 이후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정말 그 여성 젊은 층들 사이에서 MZ들 사이에서 이런 보톡스 시술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보톡스사인 에볼루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60% 정도 네, 급등세가 나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2028년도 매출액을 올해보다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7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연평균 계속 30%씩 성장세를 보인다라는 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다면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를 미국 시장 쪽으로 계속 좀 눈을 돌려서 해외 수출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미국 쪽에 최근에 진출 많이 하고 수출도 좀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에볼루스와 같이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 가지고 왔으니까 계속 좋아요. 주목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지금 보툴리눔 톡신 국내 기업 주요 3사가 올해는 2분기 컨센서스를 모두 다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해서 증권가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이 영업 레버리지가 뭐냐? 매출 증가율이 영업이익률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큰 현상을 영업 네네.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중에서 미국 FDA 문턱을 넘은 것은 대웅제약과 휴젤뿐이라고 그쵸. 하니까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 기업들 당연히 미국 지금 진출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기존 이제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에브비와 입센, 멀츠 이런 글로벌 기업이 그쵸. 거진 장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요.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2021년도 1분기 71%에서 올해는 1분기에 6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지금 중심으로 K-뷰티에서 특히 보톡스도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네네. 부분들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국 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2025년도에는요. 보툴리눔 톡실 수출 물량이 올해보다 무려 3~4배 정도 더 늘 거라고 지금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톡스 관련 종목들의 지금 고공행진하는 주가 이유 있는 행진이라고 보시면서 그중에서도 좀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이나 뭐 해외에서는 보톡스 맞는 것 자체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데 우리 회사들의 보톡스는 가격 경쟁력도 있는데 효과도 좋으니까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 숫자로 찍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최근에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좋거든요. 관련해서 고은별 앵커가 흐름 정리했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보톡스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좋습니다. 우선 8월 마지막 거래일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업인 대웅제약과 휴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대웅제약은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했고요. 전거래일에도 3% 이상 오르면서 15만 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파마리서치 역시나 2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이와 함께 주가도 고공행진하면서 시가총액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에도 2.9%가량 상승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올해 시가총액의 점프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23위권이었던 휴젤이 이제는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게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보툴리눔 관련 기업들은요, 메디톡스와 휴젤과 같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10곳이 넘는 국내 기업들이 보톡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기업 자체도 좀 많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선정해야 될지 기업 선정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들 중에 또 어떤 걸 또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최근 흐름 좋은데 이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보겠습니다. 자, 거기정 판사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저는 대웅제약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앞서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기업은 휴젤과 대웅제약입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대웅제약의 대표적인 이 보톡스라고 한다면 나보타를 들어볼 수 그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국내에 이제 출시를 해서요. 2019년도에 바이오 신약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 진출에 이어서 지금 현재 유럽, 중동, 남아프리카 등등등 현재 전 세계 70개국 이상 국가에 지금 진출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매출 1,470억 중에서 80%가 수출을 통해서 지금 달성한 수치라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의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같이 협업해서 이 나보타라는 이름이 미국에서는 주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수출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까지만 해도 3조 원대 시장 규모가 앞으로 향후 2031년도 6조 가까이,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수준의 시장 점유율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더라도 대규모 매출 확대가 가능한 그런 네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특히나 휴젤의 매출액을 넘어섰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지금 나보타, 주보가 계속해서 해외 매출액이 늘고 있다 보니까 상반기 매출액이 지금 휴젤을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은 대부분의 신약 기업들이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보타 역시도 지금 추가적으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적응증이 5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간 주름, 눈가 주름, 뇌졸중후, 산지 근육 경직, 안검 경련, 양성 요근 비대증까지 해서 5개 적응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편두통부터 해서 경부 근 긴장 이상, 위마비, 네. PTSD 그리고
탈모 치료제로까지도 지금 적응증을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제 매출액이 지금보다 뭐 3~4배 정도, 특히 5배 정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도 지금 지난해 5월부터 나보타 3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2025년도 완공될 예정이니까 이 매출액이 향후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제약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 월봉상 60월성 구간 때 중장기 입평선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그러니까요.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구간 때 18만 원 구간 때까지의 회복세 구간 때를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구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웅제약 뭐 주보가 미국에서 점유율 많이 늘리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뭐 워낙 주가가 대웅제약 주가는 거의 뭐 저희가 쳐다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반등의 여력도 그만큼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보톡스 관련해서 이번에는 침습 관련해서 신일섭 위원님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뭐 지금 미국에서도 침습이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엘러간 보톡스를 가진 에브비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인모드 비침습 기기는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저는 휴제를 선택했는데 휴제. 역시 기술적인 우위가 1등이어서 아까 말한 대로 해외 수출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기술적 우위에서 1등주를 가리니까 휴젤이 지금 1등주니까 아무래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메디톡스 주주분들에게 또 응원을 드립니다. 왜냐면 와이프님께서 메디톡스 얘기를 안 하셔서 메디톡스 주주분들 마음이 너무 시련이 심하셨잖아요. 네. 메디톡스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이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싸우지만 않으면 그 파이를 나눠먹고 그냥 그러니까, 커져요. 다 같이 성장하면 근데 되는데. 근데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싸우는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거 두 개 진출했잖아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한 국가에서 두 개를 진출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웅제약의 나보타도 계속 팔면은 아마 저게 아직도 지금 메디톡스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게 부담이고 휴젤이 보톨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죠. 얘네도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메디톡스랑 싸우는 사이에 중국이랑 미국을 다 가버려서 저는 그게 장점이 아닌가. 대웅제약은 이제 미국이 있는데 네네. 레티보는 미국,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있는 쪽으로. 휴젤은 미국, 중국을 갔고 네. 대웅은 미국을 미국. 갔는데 메디톡스랑 싸움에 이어가지고 뭐 조금씩 떼주는 거고 그 사이에 메디톡스는 아무데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더 발전 가능성. 여기서 메디톡스도 지금 계속 찌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 하나 뚫으면 메디톡스도 모멘텀 폭발해요. 그러니까요. 이슈 나오면. 그렇죠? 대웅은 미국 하나고 휴젤은 미국, 중국 두 개다. 자 여기서 이제 우위를 가려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미국, 중국 두 개인데다가 기술적으로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가서 매물 때 저항이 아예 없는 휴젤을 한번. 뭐 그렇다고 꼭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뭐 VS도 아니고. 네. 어쨌든 와이프분께서 자신이 없으세요. 예. 좋은 거를 다 속. 예. 아니 저는 와이프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예. 적대 관계가 싫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적대 관계가 필요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요. 예. 식약처를 대상으로는 적대 관계. 식약처를 대상으로는 저희 동지잖아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네. 식약처가 다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네. 거기선 동지고 그 힘으로 세계에서 경쟁할 때도 하려면. 그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리기만 해도 세 회사가 동시에 성장을 해요. 그쵸. 근데 지금 완전 치고받고 지금 대웅제약이랑 이 메디톡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또. 아, 그래요? 예, 그 제소한 국제심판원에서 내려진 거에는 대웅제약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까 말한 또 제3자인 에볼루스가 포함이 돼 있고. 아. 국내에서 또 태클을 걸어놨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날지. 제발 싸움을 그만하고 네. 우리 3사가 모든 걸 누렸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대로 파마리서치 바이오 휴온스 이런 업체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톡스 업체들이 다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끼리만 잘 협의가 되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슈들은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비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보톡스 시장에 대한 전망, 긍정적인 전망으로 주가 한번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전략 재밌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